자, 이렇게 또 오늘 또 구독자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 동추를 납니다. 동추를 사람이 좀 소나무 큰 것 좀 이렇게 좀 해서 또 구독자님 그리고 있네요. 이렇게 구독자님하고 또 이렇게 차 한 잔씩 만나서 또 이렇게 하고 좀 이따 10시 반에 물이 좀 빠지면은 그때 해부지를 이제 또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이쪽에 뭐가 나올란가 몰라도 오늘 이쪽에 사람도 많고 굉장히 이렇게 차박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는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뒷구마, 이야 뒷구마 큰 놈이 또 하나 이렇게 보이네. 입 딱 내밀고 있네. 아 좋습니다. 뒷구마 드디어 또 뒷구마 하나가 이렇게 이야 큽니다. 아주 뒷구마 야 이렇게 나와 있네요. 두 개, 자 두 개 뒷구마 했습니다. 또 살조개, 살조개 이렇게 나오네요. 이건 설득이 네. 거기다 못하나 설득이 이렇게 크네요. 커 이거 이거봐 주둥이 벌려 작아 작아 살려줘 그런거 껍데기야 껍데기 요 우와 크다. 아까 여기서 오줌 싸더라고. 와, 엄청 예쁘네, 사대기. 와. 여기다. 막 물 쏴싸고 난리가 아니네. 이게 쏴, 이게. 이거 쏜가? 그래. 여기네. 아, 껍데기. 껍데기? 그래, 그게 쐈다니까. 이게 쏜 거야? 그래. 그것도 쏴, 물. 이렇게 또 소라가 이렇게 나오네요. 물이 빠지니까 소라가 또 하나 더 보이는 게 뒷구마 한 놈이 또 물이 이렇게 나오네요. 소라 이렇게 소라가 나옵니다. 골뱅이가 또 있네. 또 이렇게 소라 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멋지게 한번 나왔습니다. 이렇게 또 멋지게 나왔네요.
이야, 엄청 크네. 자, 자, 낙지 한 마리, 봄 낙지 처음으로 오늘 봤습니다. 이쪽에 왔고, 그리고 피자도, 피자도 또 하나. 세 개. 자, 이렇게. 오늘 봄 낙지, 이렇게. 처음 봤네. 낙지가 아직 덜 들었습니다. 자, 낙지는? 다음에 낙지 활성화가 되면은 낙지 활성화가 되면은 좀 와서 잡으시게요. 왜냐면 낙지가 보니까 예, 이렇게 구독자님하고 또 이렇게 마늘님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 나 데리지 그럼 해봤네요. 나 잡은 것은 저기 이제 구독자님 드리고 또 이렇게 또 구독자님 이렇게 이거저거 해서 이렇게 또 잡았네요. 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 귀신 만큼 이렇게 잡았습니다. 여기다 보이시잖아. 이 정도? 양자 이 정도. 자,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오늘 구독자님하고 멀리서 오신 구독자님하고 또 동출을 해서 철조개, 낙지, 소라, 피조개 등 다양한 또 해산물 이렇게 해서 좀 잡아서 좀 드리고 또 저희들도 좀 뭐 맛볼 만큼만 또 철조개 또 낙지 한 마리 해서 좀 가져갑니다. 또 날씨가 좋은데 이쪽에 낙지는 활성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. 제가 확인했고 오늘 이쪽에 에너지를 바로 많이 오셨습니다. 한쪽에 오셨는데 좀 빨리 나왔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야간을 하고 지금 연일 야간을 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. 그래서다가 아침에 또 어제 동출, 오늘 또 동출, 동출 콜로 아주 하기도 전에 피로가 너무 쌓였습니다. 시간 반 정도 떨어졌습니다. 그래도 공원에 구독자님 공원 주고 드시고 이것저것 맛보실 수 있는 것들 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쌈바 채널 많이 응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계셔서 아주 대기업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쌈바 채널이 편찬해가고 있습니다. 구독자님들 또 팬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영상들 재밌게 봐주시고 힘차게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또 동출 시간 날짜 되는 대로 해서 또 동출해서 이렇게 떠서 선맛 보고 맛을 잡아서 맛볼 수 있게끔 또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 동출이 좀 밀린 상태라 제가 좀 굉장히 좀 머리가 좀 아프네요. 영상 재밌게 끝까지 잘 봐주시고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